궁금한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일까요? 그래서 공사 금액, 네. 이 건물 공사 금액 얼마 정도 나왔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ID공사한 권상환 대표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홍대 정문에 있는 신축이 완료된 건물을 소개할까 해서 나왔습니다. 네, 본 건물이 이번에 신축을 완료해서 그런지 굉장히 눈에 잘 띄고 디자인도 굉장히 특이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또 얼마나 걸렸고 건축비는 또 얼마나 들었고 향후에 지금 임대의 수익은 또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개발하기를 통해서 밸류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건물에 관한 PM 과정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PM 담당하신 이사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겠습니다. 출발! 이제 날씨 너무 좋네요. 네, 날씨 좋네. 이제 네.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날씨 너무 좋아요. 저 건물이 네. 진짜 눈에 확 들어와요. 네. 네. 다행이네요. 네. 저희가 네. 그런 의도로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네. 자 하디드 네. 그 왜 이라크 출신의 여성 건축가 있거든요. 네. 영국에서 활동하시는 네. 네. 건축가의 그 디자인 모티브를 아까 잡으신 것 같아요. 좀 건물이 비슷한데. 상상마당 네. 네. 그다음에 서초동에 가면은 왜 부티크 모나코라는 예, 예, 건물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건물 디자인인데 사실 건물이 여기에 그 콘크리트 폼으로 지금 타설한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네, 굉장히 어려운 시공 방법인데 잘 지었어요. 이쁘게. 네, 눈에 확 들어옵니다. 저희가 외피를 한 900에 한 450 정도의 네. 이제 볼륨감을 살려서 좀 다이나믹하면서 개방감을 좀 우도하면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사실 박스형 건물이 되게 네. 어떻게 보면은 심심하고 뭐 그 재미가 없는데 네네. 여기 외피를 딱 감싸니까 눈에 네. 확 들어오네요. 네. 이 건물이 네. 그 전에는 어떤 건물이었죠? 저희가 지하 1층에 한 4층짜리 일반 근생 건물이었는데 네. 저희가 MD 구성은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어소상공인 여름을 겪었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스타벅스가 퇴시를 하고 뭐 편의점이라든지 PC방에 매출이 조금 감소됐었고요. 뭐 퇴실로 인해서 장기 공실이 좀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건들도 좀 명도가 원활하는 어떤 그런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자산 운영 측면에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일단 건물에서 임대료가 얼마 정도 나왔던 상황입니까? 수익률은 2.7% 정도였었거든요. 오, 예. 2,700 정도였었는데 예. 이 개선 후에 예상 매출로 봤을 때는 저희가 임대료가 100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수익률 자체도 4.7% 정도로 상향 조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2.7%면은 뭐 대략적으로 수익률만 봤을 때 네네. 뭐 100억이 좀 안 되는 네. 한 그 정도 금액의 건물을 얻네요. 네네. 네. 네. 그걸 이제 밸류업해서 굉장히 높은 시세가 높은 건물로 네. 지금 탄생을 시켰는데 4층짜리 건물에서 네. 6층 건물로 네. 그때 4층은 연면적이 어느 정도 기억이 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용적률 자체도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200평 정도 조금 넘었었습니다. 지금은 340평 정도 공부상 면적이 됐습니다. 예. 홍대역 초입에서 겨우다 보면 네. 공실들이 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네. 사실 그런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건물의 디자인으로 이제 승부를 하고 네. 또 임대료로 또 승부를 하고 네. 해야 되는데 그 공실을 이제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느냐가 네. 굉장히 관건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기획의 의도 자체도 저희가 이제 공실 자체 경쟁력 이런 어떤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에 저희가 네. 신축을 진행을 하게 됐던 거거든요. 네. 다른 타 공간과의 어떤 차별성을 가져가야만이 네. 저희가 공실도 극복할 수 있고 수익률도 극대화할 수 있고 맞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유효 이용 방안에 대한 어떤 모색할 수 있는 시점이었었기 때문에 네. 저희 의견을 좀 수렴을 해주셔서 건축주님께서도 네. 과감하게 결정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지하 1층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여기 잠깐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네. 네. 네.
그라운드 레벨이긴 한데 네. 해당상으로는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지하 1층. 네. 전체 고용도까지 포함한 임대 면적은 68평이고요. 네. 네, 실 전용 면적은 62평입니다. 1층 지하 2층과 연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부 계단을 신설을 했고 방화 셔터라든지 이런 소방 사항을 구비하였습니다. 아, 만약에 그럼 단독 분리하고 싶다 그러시면 분리도 뭐 가능하죠. 당연히 분리 가능하고. 네. 과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금 임대 구성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관건이지 않습니까? 네, 네. 좋은 조건. 네.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기 공실이 좀 있긴 하지만 판매점이 주로 여기 맨들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판매점 주위가 네, 네. 주변이 네. 잭슨닉스라든지 나이키라든지. 뭐 많은 어떤 패션 의류 쪽 샵들이 많이 있어서 MD 자체를 통으로 임대하는 어떤 케이스도 있을 거고요. 지하 2층,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정도까지 해서 조닝을 한 두 개 정도 네. 근생 부분과 위에는 사무 또는 근생의 어떤 복합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네. 구성을 했습니다. 네. 시설적인 면에서는 네. 해놓으신 것들 좀 있을까요? 네. 임차인들의 초기 투자비 같은 경우를 많이 고려해야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예, 그 초기 투자비에 대한 어떤 비용 저 세이브 측면에서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설비를 일괄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네. 여기도 대당 한 500 정도가 이제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설치비만. 네, 네. 뭐 대당 500. 네. 그 지하에만 4대가 지금 네. 설치가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열 교환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미관상 이 자바라 형식의 덕트 같은 경우는 좀 정비 정리라든지 아니면은 네. 뭐 제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바닥이라든지 외벽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를 베이스로 해서 펄리싱 마감으로 했기 때문에 추가로 뭐 외장재가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파티션이라든지 간단한 어떤 인테리어 사항만 하시면 네. 초기 비용은 좀 절감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석고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단열을 4단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준 외부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단열 때 때문에 지금 석고보드가 네. 위에 덮쳐져 네.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천정보도 지금 3,800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네. 실내 천정 하단까지는 3,800인데 네. 저희가 층고 계획은 지하층은 4m, 네. 지상층 기준으로 해서 4.2m 정도 네. 확보하였습니다. 여기가 주출입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해서 한번 쭉 건물을 한번 네. 다시 한번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1층인데요. 네. 1층 면적 한번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여기 1층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좀 작아요. 후면에 이제 주차장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임대 면적 36평, 전용 32평 정도 됩니다. 네, 36평씩. 이 건물이 네.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일단 경사 지형에 대한 유리한 점. 그렇죠. 예. 네. 지하 1층을 갖다 1층처럼 활용할 수 있는 부분과 저희가 이제 3면이 도로인데 북측에도 도로가 있기 때문에 북측과 네. 공원이 있다 보니까 네. 일조권에 대한 어떤 사선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층고 자체를 네. 최대화할 수 있었고요. 뭐 고층부에서도 사선 없이 네. 일률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올릴 수 있게 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놀이터 방향이 전북 방향인데 네. 그 방향으로 최대한 건물을 올릴 수 있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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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은 기능적인 건물의 노후화도 있었지만 기능적으로 결함이 좀 많았었습니다. 네, 네. 경사지형이다 보니까 동선도 좀 복잡했었고요. 네. 층고도 낮았었고 네, 네. 네. 개방감도 굉장히 부족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어떤 단점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층고와 어떤 전면 창들을 통해서 개방감이라든지 외부의 어떤 요소들을 반입할 수 있도록 네. 뭐 개방감을 강조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개방감 있는 네. 뭐 2-3층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네. 그럼 이 건물을 네. 처음부터 어떻게 네,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한번 그 스토리를 네.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럴까요? 네. 네. 저희는 처음에 이 건물이 기존 건물이었을 때 임대차 관리 그리고 이제 고객 관리 그러니까 커스터머 임차인들 관리라든지 VOC라고 하죠. 그런 목소리라든지 고충 처리를 해드렸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기타 자산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뭐 자산 평가라든지 그 자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자문 정도의 역할을 해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관계를 이제 신뢰를 구축을 하다 보니까 이 건물에 대한 저희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신축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갖다가 설명을 드렸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이어지는 게 저희에게 이제 PM 부분 사업 관리까지도 저희한테 맡게
네. 맡겨주셨습니다. 이 부동산 관리라는 게 PM, 네. AM, FM 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처음에 PM하고 AM 정도? PM인데 PM보다는 FM과 고객관리, 그러니까 임대관리 정도였었습니다. 아. PM의 포괄적인 거는 이제 사업관리라고 볼 수 있지만 네. 네, 이제 고객관리, 고객관리, 임대차 관리, 임대차 관리. 예. 예. 하시다가 이제 네. 건물을 좀 디벨롭 할 수 있는 네. 방법을 또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 예. 그러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훌륭한 건물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사님 여기 몇 층이죠? 네, 4층입니다. 4층인데 네. 네. 이 공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희가 3층까지 포디움을 좀 넓게 가져갔고요. 건폐율을 최대한 저희가 확보하는 저희가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딱 보니까 건축 면적 10%를 저희가 배당을 받는데 3층까지는 포디움을 좀 넓게 형성을 했고 나머지 층은 한 30평 정도의 면적으로 해서 셋백을 해서 저희가 건축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후면 같은 경우 자연스럽게 4층 같은 경우는 베란다가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전층에 대해서는 전면과 좌측면, 후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한 12평 정도의 베란다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임대료는 2층은 좀 높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비스 받고 네, 또 서비스 면적이 있기 네,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네, 굉장히 선호할 것 같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 그래서 위에 층과 아래 층에 중간 정도의 어떤 층당 효율을 가져가서 평당 임대료를 좀 산정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건물이 네. 시야가 D글자로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쪽에 코어층 빼고는 나머지 면은 다 시야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건물과 건물 간격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네, 저쪽 대변이라서 네. 이쪽은 공원이라서. 공원이라서. 그런 어떤 입지적인 장점을 최대화시켜서 계획에 네. 반영을 하였거든요. 네. 그러면 네. 하이라이트죠? 네. 옥상 가서 네. 이 전체적인 뷰를 한번 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올라가 보실게요. 네, 이렇게 옥상까지 올라와 봤는데요. 와, 여기 전경이 네. 와, 진짜 좋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 멀리 네. 연세대학교 뒷산이 저기 안산 쪽이거든요. 네, 안산. 네, 그 네. 원경이 보이고요. 네. 망원동이라든지 홍대 전반이 네.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네. 조망권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사님, 여기 전체적인 네. 임대 면적이 어떻게 되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연면적은 340평 정도 됩니다. 340평이고요. 지하 2층에서부터 6층까지 있는데 주변의 임대 시세를 고려해가지고 전용 면적당 10만원에서부터 20만원, 40만원 맨층에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한 전체적으로 한 5,5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5,500.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네. 건축사 선정, 네.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 네. 뭐 각종 또 PF도 일으켜야 되고, 네네. 대출까지 네. 다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럴 때 일단 건축사 선정은 어떤 기준에서 네. 또 하셨는지? 설계사무소 선정은 사실 저도 선후배분들이 많이 있지만 완전 배제를 하고 인근이나 강남 쪽에 저희 입지와 규모에 유사한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건축주와 고민했던 디자인 방향에 맞는 실제 공사된, 신축 공사된 건물들을 사례를 조사를 해서 업체를 타겟을 산정을 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동교동에 저희 디자인과 유사한 설계를 디자인을 했던 업체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심층 인터뷰를 해서 저희가 몇 군데 비딩을 통해가지고 설계사무소를 결정을 했고요. 그럼 시공사 선정은 또 어떻게 해요? 시공사 선정도 객관적으로, 객관화하기 네. 위해서 아는 업체들은 전체 배제를 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저도 시공을 하기 위해서 네. 네, 했었는데 네, 아이디 짤렸습니다. 네, 권 대표님도 이제 시공사로 참여를 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지변 경쟁을 다섯 군데 이상을 했었죠. 네. 네, 저희가 전혀 모르는 업체들을 어떻게 선별을 했냐면 일단 명정 업체라든지 어떤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발간된 자료들이 있어요. 자료집에 시공 실제 사례를 보고 건실한 업체 위주로 직접 다섯 개 업체를 사전에
판방을 해서 인터뷰하고 포트폴리오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하고 네. 그 설계 내역을 갖다가 산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네. 객관적으로 하셨다. 네. 그러면 네. 그 공사비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시공 업체들마다 예상 견적을 네. 제출했을 텐데 네. 그 중에서 제일 싼 업체로 선정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네. 상위 업체로 했어요. 아, 상위 업체로? 네. 좀 비싼 업체로 했었습니다. 비싸더라도 네네. 이 정도 퀄리티에 나올 수 있게끔 을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디자인이 외피 구조이다 보니까 외피를 네. 수행했던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콘크리트의 폼을 네. 이용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네, 업체를 네, 또 선정하셨네요. 네. 그리고 건축주분께서 예산이 좀 정해져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내역은 좀 높게 나왔는데 저희 전문가들이 또 부위를 통해서 시공사하고 네. 내역을 또 절감을 시켜서 네. 한 3억 정도를 좀 세이브를 했습니다. 전문용어로 내고라고 하죠? 네, 내고를 했는데 네, 부위는 이제 밸류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네. 내역에 대한 부분,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재를 조금 네. 경감시키고요. 그래서 경제성 측면을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공용 부분은 조금 네. 마감 자체를 네. 좀 가격을 좀 저렴하게 진행을 했고요. 자, 그러면 네. 제일 궁금한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어떤 그래서 공사 금액, 네. 이 건물 공사 금액 얼마 정도 나왔을까요? 아, 근데 이게 네.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얘기하면 좀 곤란하고 네, 네. 어쨌든 간에 공사를 한 시점 네, 계약한 시점은 네. 재작년이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맞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얼마에 해서 공사는 얼마 정도 걸렸는지 네. 저희가 기획 자체는 20년 하반기 연말에 진행을 했는데 21년도가 공사비가 뭐 550, 650 정도 수준에서 확 맞습니다. 올라가는 상태였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700을 좀 넘어서는 단계였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700이랑 비쌌죠. 네, 비싸다라고 네.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 금액이. 네. 근데 그때 당시에 한 72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한 30억 정도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30억. 네, 부위하고 네. 다 절감해서. 그렇죠. 네, 절감해서 네. 30억에 딱 네. 맞췄습니다. 네. 아. 에어컨 다 설치하고 투자할 건 투자하고요. 네. 강조시킬 거는 강조시키고 네. 절감할 건 절감하는 네. 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사 금액이 이렇게 네.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네. 네. 얼마나 세이브 시킨 겁니까? 저희가 네. 사실 공사 발주하고 철거 공사가 좀 요즘 심의라든지 기준이 강화돼서 엄청, 네. 기간이 좀 많이 네. 걸리거든요.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철거 한 3개월, 4개월 계약 시점에서 한 5개월 지나니까 공사비가 네. 네. 굉장히 올랐었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 공사에서 착공할 당시만 해도 벌써 뭐 8억에서 한 10억 정도는 네. 세이브를 하고 갔기 때문에 아, 네. 건축주분께서 굉장히 만족하셨었죠. 네. 개발 행위를 통해서 네. 또 관리를 하고 네. 그다음 매각까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아이디의 권 대표님을 이제 초빙해서 추후에 네. 단기적으로 이제 매각도 고려하시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공동으로 좀 협업해서 네.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힘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저기 장시간 네. 네, 이렇게 촬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네. 네, 이렇게 훌륭한 건물을 또 탄생시켜 주셔서 홍대에 네. 또 좋은 건물, 멋있는 네. 건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쭉 네, 뉴엑스 우리 박 이사님 네.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물 임대에 대해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요 여기 아래로 네, 연락을 좀 주시고요. 밸류업 할 수 있는 또 이런 것을 또 원하시는 분들 네, 건축주분들도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네,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디 부동산 권상환 대표였습니다. 뉴엑스의 박영식 이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I heard you say